다음에는 그런 걸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문서로. 딱 한 장짜리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면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침박이고 비박이고 탄핵하고 뭐 이제부터 그런 말 안 쓴다. 앞으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요 문서 하나로 설명을 다 한다. 그렇게 해야 과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가 정리가 돼야지 과거를 덮는다, 박근혜를 덮는다, 박근혜를 잊자 하는 식으로는 떠나간 보수 세력의 마음을 절대 돌릴 수 없다는 게 오늘 제가 여론조사를 보고 거듭 느꼈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사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역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반역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반역이란 말이 사람 입에 달려서요. 그런데 반역이 뭡니까? 반역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형법에 반역에 준하는 죄가 여적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적국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자입니다. 이 죄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적용돼 본 적이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행동본부가 2008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적은 있어요. 여적죄에 대해서는 이게 적국이라고 했으니까 북한은 적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 북한을 적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란죄가 있어요. 내란죄는 뭐냐 하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을 위해서 폭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를 참절한다. 국토의 어느 일부분을 빼앗아 간다. 또는 국헌문란. 국헌문란은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으려고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폭동을 해야 됩니다. 폭동. 폭동을 해야 돼요. 폭동 안 하면은 이게 다른 죄로 그려야 됩니다. 그건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이적죄라는 게 있어요. 이적죄. 또는 뭐 외환유치죄 뭐 이래가지고 반역에 해당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법률가들한테 맡기고 그럼 반역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가장 잘 정리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CBS의 앵커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미국 헌법이죠.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 중인 적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자는 반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쟁 중인 적에게, 북한은 지금 우리와 전쟁 중인 적입니다. 적에게 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 적을 도와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자, 도와주고 편하게 해주는 자는 반역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규정인 것 같아요. 전쟁 중인 적을 도와주거나 적이 편하도록 해주는 행위는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쉽게 말하면 더 줄이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도와주거나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이 편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반역을 하려면은 그 전 단계로 헌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헌법. 헌법을 위반하면은 그때부터는 법률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재임 기간에도 반역죄를 저지르면은 형사소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고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에 딱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헌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이게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헌법 66조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 헌법 4조 66조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라 하면 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을 포괄하는 의미인데 국가를 보위한다. 이게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해야 된다.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다든지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든지 시위 집회의 자유를 탄압한다든지 정치적 라이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수사권을 남용한다든지 하면은 헌법 위반입니다. 동시에 인간 존엄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7조입니다. 대통령이 민노총을 위한 봉사자가 된다든지 또는 민변을 위한 봉사자가 된다든지 또는 촛불 시위대를 위한 봉사자가 되고 태극기 집회 시위자에 대해서는 탄압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헌법 7조 위반이 됩니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딱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좌파 세력을 위한 봉사자가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하는 게 아니라 이 집권 세력 편에서 법을 농단하는 자가 있다면 헌법 7조 위반입니다. 탄핵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을 금지한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계급을 인정하죠. 계급 독재니까. 그 계급에서 적대 계급으로 분류가 되면은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도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상하게 특권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특별히 잘 봐주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누구죠? 뭐 여러 얼굴을 하고 있어요. 민노총, 정교조, 또는 촛불 시위대들. 특히 아까 그 경찰관이 1인 시위했다는 그 폭력을 쓴 시위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 적용은 옛날부터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아주 희미하게 하고 보수 세력, 애국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가혹하게 한다. 이것은 말은 안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 안에 국민의 일부를 특권 계급으로 인정을 하고 특권 계급이 아닌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11조 위반입니다. 법의 평등한 집행을 하지 않고 특수계급을 금지시켰는데 특수계급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한 1년 몇 개월의 행태를 이 법규에 비추어 보면은 헌법 위반 혐의가 한 15개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제가 적게 적은 겁니다. 더 많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만 의존해서 적었더니 15개 좀 나와요.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될 게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일을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다 같이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의, 이 세 개를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헌법 위반 행위 중에서 제일 엄중한 겁니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차별적인 법 적용입니다. 우파 정부에 반대한 폭력 시위자, 반군 불법 시위자, 여기에는 우호적이고 검찰,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는 불리하고 방공을 적대시하고 또는 불법처럼 생각을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지 않고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격화시키는 행위, 이게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7조, 헌법 11조 위반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부정합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는 우리 헌법에 나오죠. 헌법 2조입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식으로 하면은 주권은 촛불혁명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혁명은 헌법에서 부정됩니다. 혁명을 인정하는 헌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혁명은 헌법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 촛불혁명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혁명을 통해서 한 겁니까? 선거를 통해서 한 겁니까? 혁명으로 집권했습니까? 혁명으로 집권했습니까? 박정희처럼? 선거로 한 거죠. 선거로 당선되어 놓고 자기가 혁명으로 집권한 것처럼 미완지 격화를 하면서 촛불혁명을 헌법 위에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혁명이론입니다. 혁명이론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씨는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 통일을 금지시키고 있는 헌법 4조 및 제66조 6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6.25는 남침이 아니고 내전이었다는 주장, 이거는 반공 자유민주 국가 존립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국가 보위 책무는 적의 무력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인데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공산주의를 악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을 적으로 봐야 합니다. 적으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악,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그런데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다든지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도 핵미사일 대피 훈련을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직무를 포기한 겁니다. 헌법 66조 위반입니다.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 사법부에 대한 간섭, 이것은
헌법 66조 내지 69조 위반입니다. 헌법 21조는 언론 자유 보장인데 MBC,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했다 하면은 이것은 헌법 21조 언론 자유 보장 조항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한 발언은 헌법의 원리인 상권 분립 원칙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백지화.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법의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는데 느닷없이 무슨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400명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백지화를 선언한 것.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만드는데 10년 걸리니까 없애려고 해도 한 10년쯤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노출로 죽은 사람 최초로 한 사람을 확인했어요. 한 사람. 이 사람은 주민이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가 녹아내리니까 그 안으로 현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작업을 하던 사람이 오랫동안 노출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폐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경우에는 방사능 노출로 죽었다 해가지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노출로 죽은 사람은 지금 확인된 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뭐라고 했느냐? 1,4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1,4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페이크 뉴스입니다. 요새 페이크 뉴스 뭐 운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페이크 뉴스를 생산하는 데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생산하는 페이크 뉴스는요,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페이크 뉴스는 뭐냐? 청와대 대변인인데, 이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데, 김무사에서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왜곡했습니다. 그것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 아니고, 촛불 시위든 태극기 시위든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악화됐을 때 계엄령을 펴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지. 거기에 촛불 시위 진압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촛불 시위 진압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지금 친정부 방송 매체가 맞다. 이것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다. 해가지고 방군 선동을 하는데 연료를 공급한 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페이크 뉴스.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판문점 선언입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북한의 대남 공작원이 쓴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북한식 용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북한에서 써온 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몇 자 고쳐서 낸 게 판문점 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의 공산화 전략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또 헌법 위반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자. 그럴듯한 것 같죠? 이거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 이렇게 돼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됩니까? 민족 반역자를 가려내야죠. 더구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자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면은 그 자체가 민족 반역의 길을 걷는 거죠. 자주 통일은 북한식 용어인데 이거는 반미 통일입니다. 반미. 이게 판문점 선언에 적혀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은 이게 법률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선언은 구속력이 없지만은 비준 동의하면은 조약처럼 이게 우리를 묶게 됩니다. 이 비준 동의를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것은 우선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 대상이 못 됩니다. 비준은 조약일 경우에 하는 겁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대 약속입니다.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시죠?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한 뭘로 보죠? 반국가 단체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북한과는 조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북한과는 선언은 여러 번 했습니다. 6.15, 14,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어느 것도 조약으로 규정해가지고 비준 동의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헌법 3조 위반입니다. 이걸 비준 동의받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판문점 선언을 가지고 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을 헌법 위에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의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김정은 교시에 가까워요. 그러면 김정은 교시가 헌법 위에 타고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 비준 동의 받겠다는 이 행위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언문에 아주 요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요게 강도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민족 경제, 우리나라는 민족이란 말만 갖다 붙이면은, 아, 그거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민족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민족이란 말을. 그러다 보니까 민족 경제 하니까 뭔가 그 그럴듯하다고 생각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국제 경제 있죠? 국내 경제가 있습니다. 근데 민족 경제 있습니까? 민족 경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민족 경제란 게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민족 경제가 있습니까? 유대인 경제가 있습니까? 게르만 경제가 있습니까? 앵글로색슨족 경제가 있습니까? 경제가 뭐 민족 따라갑니까? 시장 따라가는 거죠. 게르만족 경제 같으면 게르만족끼리만 서로 교역하는 걸 게르만족 경제라고 하는데 민족 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는 사회주의 독재 경제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자유시장 경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민족 경제입니까?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민족 경제를 없습니다. 없는데 판문점 선언에는 있다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가 문제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남북한이 균형 발전하자는 거죠. 남북한이 경제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북이 균형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퍼줘야죠. 퍼주는 거. 언제까지 퍼줘야 되느냐? 반토막 날 때까지 퍼줘야 됩니다. 우리가 3만 달러니까 16,000 달러까지 북한에 퍼줘야 16,000 달러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강도 아닙니까? 강도? 강도적 발상이고 사기꾼이고 민족 경제라는 사기. 균형 발전은 강도입니다. 사기와 강도가 같이 있는 이거를 비준 동의해가지고 법률로 정하면은 나중에
북한은 그걸 딱 가지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올해는 우리한테 50억 달러 보내라.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 거 아닙니까? 이걸, 이런 건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문제다,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꼭 따져야 될 건 안 따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가는, 좋은 게 좋다. 민족 좋지. 자주 좋지. 북한이 말하는 용어는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가다가는 지옥으로 간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이 말을 가지고 북한의 퍼주기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채권자로 만들겠고요. 북한이 채권자가 되고 대한민국은 채무자가 돼가지고 요걸 만들겠다는 요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대처가 답답해요. 이런 걸 지적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핵 문제는 판문점에요. 비핵화란 말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문점에 들어가 있는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에 벌써 뭐가 들어갑니까? 한국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 정확한데 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느냐?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왜 한반도, 남한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비핵화하자고 그러느냐. 이거 강도가 말이죠. 강도 혼자서 경찰서 앞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저는 강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면 될 텐데 강도가 형사보고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앞으로 강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하면은 형사가 강도 되는 거죠. 맞죠? 형사하고 강도가 앞으로 강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한반도 비핵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처럼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그게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말인데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을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 비준 동의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비 문서입니다. 이거 노비 문서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이 김정은 정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공식화하는 문서입니다. 문제는 이런 짓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체죠. 이것도 국민들이, 국회가, 정치인들이, 언론이 평화가 좋고 민족이 좋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면 안 되죠. 이거 따져야죠. 따져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주는 방법은 고소, 고발, 탄핵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게 국민 저항권 행사로 가는데 그 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하는 말과 행동이 딱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입니다. 이 정우영 특사라는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오면은 와서 전하는 말이 자기 말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김정은이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 김정은이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전해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우영 특사가 북한에 두 번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의 80%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말만 전해요. 그러면 그분은 어느 쪽으로부터 월급 받아야 됩니까? 왜 김정은이 말을 전합니까? 김정은은 거짓말쟁인데 거짓말쟁이의 말을 전하면 안 되죠. 그것을 잘 가려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전해야지. 더구나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런 이런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그렇지.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그 북한의 비핵화 입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아마 99%가 속았겠죠. 트럼프도 속았습니다. 트럼프도. 트럼프가 속았습니다. 트럼프는 지금도 싱가포르 회담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싱가포르 합의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 그런 게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만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언제 우리가 비핵화하겠다고 했느냐. 당신들이 먼저 조한미군 철수하고 평화협정 맺으면은 그때 우리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북한이 맞아요. 북한 말이 맞습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그 문서 가지고 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재판하면 아마 김정은이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침해.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려면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느냐. 민주주의 국가 이전에는 왕정 국가였죠. 왕정. 왕이 상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세금 거두고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왕의 권한을 제한해야 되겠다. 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1215년에 영국에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 귀족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할 때는 귀족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자유민을 잡아 넣을 때는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왕이라도 세금 마음대로 거두지 못하고 사람 아무나 잡아 넣을 수 없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803년 전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금방 됩니까? 약속 안 지키죠, 왕이. 그럼 또 귀족들도 반란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내전, 암살, 반란, 나중에는 왕도 목이 달아나고. 이러다가 1688년,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에서 앞으로 정권을 바꿀 때 전쟁이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하지 말자. 선거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또 한 300년 동안 계속되다가 여성도 참정권을 주자. 그게 1920년대입니다. 이렇게 발전되어 옵니다. 그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첫째, 국회 사법. 이게 왕권을 견제를 해야 되겠다. 국회 사법 왕. 왕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의 전통이 생깁니다. 국회 사법 행정부는 서로 견제를 한다. 법은 국회가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고
그 법 집행이 정확한지 위법한지는 사법부가 판단한다. 이게 삼권분립 원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대법원장을 임명을 해놓았더니 이 사람이 자기 편만 중시하고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무슨 사건을 들추어내고 해가면서 마치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민들이 검찰 그리고 판사들의 이 재판 수사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 독립성이 없다.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한다. 정권 시키는 대로 수사하고 재판한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보상의 위기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이 도전받고 외부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문재인 정권의 북한과의 밀착은 더 강화되고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죠. 내우외환. 내우외환이란 말을